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박혜락 교수님 워낙 활동을 많이 하셔서 또 한 번 오늘 정리해 주셔서 공부가 많이 오늘 주한미군이 마스크를 쓰게 해달라고 우리 국방부 본토에다가 건의를 했다고 미 성조기가 보도를 했습니다. 북핵 문제보다 무서운 게 세 번째입니다. 저는 주로 세종시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서울이 공기가 나쁠 것 같은데 세종이 더 공기가 나빠요. 왜 그럴까? 네, 원인이 있습니다. 뭐 예찬이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미세먼지가 저희가 중국발이 대부분인 것으로 지금 청와대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중국발도 대부분이지만 국내발도 많습니다. 보령, 태안 이쪽에 화력발전소가 한 3개 있습니다. 이 화력발전소를 이렇게 얘기만 듣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현장에 한번 가시면요. 그 호주산 수입한 석탄을 야적장에 이렇게 깔아놨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운동장이 가득 규모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는 어느 정도 태우는 분량입니까? 그랬더니 한 달 못 간대요. 저 산더미 같은 석탄에 그 동네 주변은 절대 아파트 베란다에서 빨래 못 걸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동풍이 불면 그대로 충청도 지방으로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안 좋습니다.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면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대체를 해놓은 게 미세먼지 대책이죠. 청와대 5일째 뭐 발령 조치가 나도 안 하죠, 아무것도. 자, 여기서 대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원전 해야 됩니다, 원전. 거기 있는 거 다 화력발전소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원전 가동해야 되죠. 그런데 탈원전으로 간 거예요, 이게. 뭐 미세먼지 나중에 피해들 보고 나서 누구한테 이거 책임 소재 가려야 될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탈원전은 잘못되고 전기요금 올라갑니다. 분명히 올라가요. 예, 이번에 경기도 이천 용인의 SK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죠. 벌써 SK에서 분석을 해갖고 자체 발전소를 LNG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왜? 분명히 전기 모자라고 전기 한전에서 요금 대폭 올릴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업이 벌써 5년, 10년을 내다보고 LNG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때 이 정부는 없죠. 예. 그럼 막 기업들은 그렇게 뭐 미리 여유가 있으니까 대처를 하지만 개인들의 이 미세먼지 대책은 영원히 이 숙제라고 봅니다. 예, 하도 미세먼지가 그냥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이 북한 문제로 돌아와서 6.12 싱가포르 회담한 다음에 제가 이제 글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뉴욕 양키스의 유명한 야구 포수 요기베라가 그랬습니다. This ain't over unti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회말에 김정은이 득점을 하고 돌아갔는데 경기는 더 지켜봐야 된다. 분명히 세컨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아마 북한에서 베트남을 선택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하고 베트남 사회과학원하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베트남에 갔더니 북한에 대해서 연민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과거에 또 자기네가 지원을 받던 시절인데 그런데 북한은 베트남을 과연 벤치마킹 할 수 있을까라는 화두였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제발 좀 벤치마킹 했으면 하지만 현실은 세 가지가 결정적으로 틀리더라고요. 첫 번째, 예, 북핵 문제가 없습니다. 핵 문제가 없습니다, 베트남에. 예, 절대 핵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 예, 차이점이 하나거든요. 예, 호치민 사망 후에 베트남 지도부가 네 번 바뀝니다. 75년에 사이공이 함락된 다음에 베트남, 월남에 각종 뭐
토지개혁으로 해서 막 공산주의 하는 과정에서 그 쌀이 3모작 4모작 하는 베트남 월남에 쌀이 모자라서 사람이 굶어 죽는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자그마치 4번 바뀝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86년의 도의모입니다. 야, 이거 개혁개방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구나. 예, 세대교체가 되거든 지도부가 바뀌거든요. 아, 그런데 김장, 김씨 패밀리가 지금 3대째 계속이 됐죠. 세 번째 결정적인 차이점. 아침에 이제 호텔에서 베트남 사회과학원으로 세미나를 하러 가는 버스를 딱 타니까 9시 반인데, 그 베트남 아침에 덥죠. 여자들은 일을 아침에 열심히 하는데, 남자들은 노천 카페에 앉아서 계속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베트남 사회과학원 교수한테 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아 박항서 감독이 지금 축구 잘하고 있다. 두 번째는 중국 욕한다는 거예요. 중국 욕을 하고 있다. 철저한 반중 친미 정책입니다. 이거 북한이 배워야 될 얘기죠. 예, 86년에 도의모의를 하고 나서 95년에 미국 수교할 때까지 베트남이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미국의 요구는 다 수용합니다. 지금 북한은 유해 발굴 메꿔 갖고 현금 거래하지만 베트남은 유해 뭐 미군이 찾아달라는 유해 다 그냥 찾아서 공짜로 다 무료로 보냈습니다. 예, 그러고도 국제 자본이 그렇게 금방 오지 않습니다. 예, 미국 수교한 다음에 ADB 아시아 개발은행 돈을 좀 받으라는데 자료 제출 요구가 자그마치 3년 갑니다. IMF 월드뱅크 돈 받았으려니까 5년 동안 자료 다 내라고 그러는데 실사도 수십 번 오고.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이 참 무섭고 쿨하더라고요. 예, 95년 수교 이후에 클린턴서부터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방문합니다. 그러면 예, 키노트 스피치 할 때 과거에 불행했던 사태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딱 한마디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투자 많이 해주세요. 우리 같으면 옛날 얘기 가지고 니네가 그렇게. 아직도요, 베트남에 많은 한국 사람 기업이 진출하지만요, 몇 군데 못 가는 집, 마을이 있습니다. 예, 한국군과 월맹군이 싸웠던 지역들 몇 군데는 아직도 관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 그런 거 절대 외부에 표출하지 않습니다. 투자 많이 해주세요. 네, 작년 3월에는 미국 항공모함이 기항했고요. 지금 비공개로 미 핵 항공모함이 다낭에 기착을 할 정도로 베트남은 철저하게 친미 정책을 합니다. 미국이 좋아서 그럴까요? 미국하고 가까이 지내야지 시큐리티와 경제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거죠. 예, 한번 중국이 20만 대군으로 쳐들어왔죠. 네, 베트남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항전을 해서 지켜냈습니다. 네, G2 국가가 싸워서 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득이 낮다고 굉장히 한 단계 밑에 보죠. 그러나 베트남 사람들의 냉정함과 냉철함, 그 이성적인 태도는 저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국하고 손잡아서 예, 미국하고 손을 안 잡는 이 북한 너무너무 대조가 되죠. 얼마나 베트남 경제가 화랑인죠. 베트남 사회과학 고문이 마지막 클로징 멘트할 때 이럽니다. 이제 레이버 인텐시브 노동 집약적 산업은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기술 집약적 산업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통계를 밝혔는데 2017년 기준으로 FDI가 베트남이 126억 불입니다. 한국이 106억 불. 이미 FDI 경제 투자처로서 하노이 호치민은 네, 서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베트남 사람들이 서울에 일하러 오니까 우리가 조금 한수 아래를 보지만 아마 조만간 저 정도 7% 경제 성장을 가면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을 잘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날이 올 겁니다. 저렇게 철저하게
친미정책하는 베트남 사람들의 의도에 대해서 배워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이 올해 84년 1월 8일 생으로 간 적은 36이죠. 28의 지도자에 올라왔습니다. 8년 동안 여러 가지 본인 입장에서 고모부도 보냈고 이복형도 보냈고 면접 목비하는 관리들도 많이 보냈습니다. 저 세상으로. 이번에 아마 65시간 동안 기차 타고 오면서 내가 한 건 하고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이 동북아의 국제정책에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에 절실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뚱뚱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기자들이 건강 상태를 물어보면 아직은 30대라 돌연사를 일으키기는 나이가 아직은 젊다. 저 친구가 앞으로 최소 10년에서 20년, 아니 그 이상도 갈 수 있는데 어떻게 베트남의 길을 가게 할 수 있을까? 네, 국제사회의 냉정한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서울에서 이번에 미국에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걸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